LG 에너지 솔루션 결국은 이제 이거는 뭐 국내에서 비교하기보다는 뭐 CATL이나 또뭐 파나소닉이나 이런 뭐 다른 이제 글로벌 업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연구위원님이 보시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때 보여요? 2022년은 저는 이렇게 항상 이게 2021년 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게 되면 그 적정 시총은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까지 합쳐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밸류를 높게 잡아도 충분히 가능한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을 적정 가치를 측정을 할 때에는 CATL하고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가치 100%를 받고 있는 셀 기업으로는 CATL하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파나소닉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은 NCA 양극재 위주고 조금 최근에 이제 양극재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CATL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우선은 캐펙스 중심으로 보더라도 사실 2025년으로 가면은 CATL이 600기가와트 정도 캐파 기준으로 용량 기준으로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600기가와트 정도가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면은 430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혼다 JV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540기가와트 정도이기 때문에 비슷해지나요? 예, 실제로는 CATL 대비해서 할인율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캐파 차이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간의 이제 이익률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생태계에서 갖는 그 원가 경쟁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인율은 그래도 여기 캐파 플랜 기준의 차이에다가 플러스 10에서 20% 정도는 할인율을 더 넣어줘도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140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140조면은 주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죠? 60만 원 정도 60만 원? 됩니다. 그럼 뭐 별로 얼마 안 나오네 이렇게 별거 생각하실 수 비슷한데요? 있는데 140조 이상은 충분히 이상. 가능하다라고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 주가를 선택을 할 때는 이제 CATL 대비 이제 할인율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한 측면이 CATL 주가가 또 올라가면은 더 이게 올라가면 밸류가 계속 올라가는 상대적인 측면이 거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를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수급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동 물량은 작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되는 수요는 많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공모한 것들 물량이 10%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9%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정 주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는 주가 업사이드가 있을 때마다 이제 CATL과 할인율은 점점 좁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결국에는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2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느끼게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는 방식과 CATL이 하고 있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른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그 CATL이 하는 방식이 원가도 싸고 대신 효율은 떨어지는데 안정성은 높고 근데 그 에너지 효율 부분이 계속 따라온다. 그래서 이그 배터리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LFP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는 CATL 쪽으로 최근에 좀, 테슬라 쪽에서 LFP 양극재 확대를 이야기를 했고, 또 완성차 기업들이 LFP 확대를 계속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분이 다소 좀 리스키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LFP 양극재를 통해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올리고 주행 거리까지 이제 늘리기 위해선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라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었을 때만 이제 NCM 이제 니켈 함량 하이니켈 기준의 NCM 배터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과 그리고 배터리와 그리고 LFP 배터리가 공존하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은 서로 뭐 어느 쪽이 확대되면 어느 쪽이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 과잉은 없다. 다만 이 수요로 하는 시장이 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쪽은 지금은 중국에 있는 전기차들은 다 아까 이야기하신 LFP 방식이 주조인가요? 원래 CATL 같은 경우에도 지금 NCM 기준의 배터리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LFP 기준의 배터리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수주의 흐름이 LFP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매출 비중의 차이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하이니켈 기준의 NCM 배터리 쪽으로는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서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뭐 LFP에 대한 부분은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 준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이 가는 길이 다른 것이지 뭐 이게 어느 한쪽은 뭐 LFP만 뭐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더 좋고 안 좋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익성은 어떤가요? 또 하나 이쪽 그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하는 방식이 NCM 방식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NCM이면 니켈, 코발트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비싸지 않나요? 그러면 비쌉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우선은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할인율 차이가 결국에는 이익률 차이로도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익률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광산부터 가공에 이르는 그 원재료에 있는 그 기술을 어느 쪽이 보유하고 있느냐, 어느는 없느냐 이런 유무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LFP 양극재 자체가 좀 저렴한 측면도 있고 NCM 양극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재료단의 이제 좀 가격이 비싼 측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광산부터 가공에 대한 기술 자체도 국내 기업이 좀 부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LFP 이익률 차이는 2025년에 가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보조금을 점점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익률 차이는 그 전방 생태계에서 또 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률 차이는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렸을 때 그 이익률 차이까지도 고려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전기차 하면 그 앞으로 성장이 많이 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은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 방식이 다 지금 들어가나요?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국내 배터리 위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삼원계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NCM요? 네, NCM 네. 위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쪽 시장과 지금 떠오르는 미국 쪽 시장에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배터리가 좀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배터리 업체의 향후의 그 미래 전망이 뭐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떤 노이즈가 있든지 간에
결국 완성차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플레이어들이 워낙 한정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 LFP 확대 때문에 지금 NCM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데 사실은 NCA 부분이 리스크가 생긴 거잖아요. 그 부분 배제를 하고 NCM과 LFP만 놓고 봤을 때에는 플레이어가 더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불나고 그래서 막 돈도 물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우선은 일단락 되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우선은 일단락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화재의 원인들은 있고 원인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 있어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 스태킹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극재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은 도핑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를 통해서 이제 하이니켈을 LNF 쪽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탭이 접혔던 측면에 있어서는 스태킹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네. 지금 여태까지 문제됐던 부분은 변경을 한 상황이어서 좀 일단락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4분기 때 충당금 규모로 좀 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앞으로 화재에 대한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아마 충당금 규모는 과거 대비해서는 좀 증가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요. 네, 그동안 쌓아왔던 충당금 규모 그럼 대비해서는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 4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한 모양이죠? 네, 이제 내일 합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겠네. 4분기는 원래 네. 배터리 기업들이 네. 좋지만은 않은데요. 네. 우선은 작년 4분기 충당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3분기 때 많이 쌓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충당금은 이제 해마다 쌓이는 4분기 충당금 비중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화재가 있습니다. 안 나더라도 네. 혹시 날지 모르는 거에 대한 충당금을 쌓을 거다 이런 거죠? 네, 기존에도 쌓고는 있었고요. 네. 네. 그 비중이 조금 늘어날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